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가 급격히 낮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잔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백리향이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리까지 향기가 간다고 해서 백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향기롭고 꽃도 예쁘죠? 사랑스럽죠? 이렇게 얘가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흘러내리듯 이렇게 자라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맺혀 있죠. 이거 보세요. 고물고물하니 맺혀 있어서 얘들이 꽃 피면 정말 예쁩니다. 꽃잔디도 예쁘지만 요 백리향도 굉장히 예뻐요. 잠에 깨는가 싶게 초록초록 하더니 어느새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위를 이렇게 덮으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척박한 땅 메꾸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리향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계단, 돌계단 사이사이로 이렇게 심어두면 이때쯤 봄 4월쯤 되면 한창 예쁜 그냥 풍경을 만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 집 늦은 늦둥이 돌단풍이 이렇게 피어서 이제 이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날씨 따뜻하니까 어느새 철쭉도 이렇게 빨갛게 봉우리를 맺고 있네요. 이제 수선화는 거의 끝물에 가깝다고 봐야 될 정도로 수선화의 개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 힘겨웠던 휴케라 좀 보세요. 이렇게 항아리 입구를 이렇게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지난 늦가을에 제가 삽목했던 휴케라 예쁘게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창고에 지내던 아이들 밖으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조금 이제 또 더워서 물 걱정해야 될 때가 성큼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 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잎보다 꽃이 더 많이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요 겹수선화도 너무 예쁘죠. 요즘은 뭐 어떻게 겹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국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꽃을 많이 맺었어요. 요 아이 보세요. 색감이 또 배색이 돼 있으니까 독특해 보이죠. 누운 줄은 보세요. 몇 개 안 심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번져서 지금 핑크한 주름이, 누운 주름이 사랑스럽게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작죠. 저 손톱만한, 진짜 손톱만한 사이즈의 꽃인데 바닥에 이렇게 여러 개 피어 있으면 예쁘답니다. 이렇게 줄기를 쭉쭉 뻗어가면서 크는 누운 주름입니다. 아이고, 며칠 못 왔더니 동생이 또 이렇게 달리아를 또 목대가 그냥 한 두 뼘 되는 달리아를 화분에 사다가 심어놨네요. 저 금낭화, 얘만 보면 여고생 따은 머리 생각나는 금낭화예요. 우리 정말 예쁜 우리 정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고유 야생화인데 요즘 색깔도 다 흰색, 노란색 이렇게 다 개발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엄청나게 꽃을, 블루베리 꽃도 엄청 항아리, 작은 항아리처럼 예쁘답니다. 꽃도 올해도 많이 맺었네요. 작년에 정말 강전정을 내가 한다고 했는데 글쎄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강전정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또 올해는 목대도 좀 더 굵어지고 꽃도, 그래서 그런가 꽃도 더 많이 맺힌 것 같아요. 이 월동한 크리스마스 로즈 꽃은 정말 오래가죠. 요 속에 피면서 요 꽃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때 질 때 되면 이 꽃술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짜 꽃처럼 이렇게, 그죠? 꽃술이 하나도 없죠. 오래된, 핀지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이 꽃은, 그죠?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들과 또 일찍 핀 아이들의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꽃송이가 엄청 튼튼 풍성해 보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아이도 이렇게 땅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새순을 올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답니다. 이 땅심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 호주매화는 아직도 이렇게 피워주질 못하고 겨우 이제 정말 뜸을 많이 들여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핀 아이가 겨우 이렇게 여기에 만개한 모습인데, 아 정말 아, 피어야 활짝 피어야 예쁠 텐데 뜸을 많이 들입니다. 아 향기별꽃 이 아이는 계속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향기별꽃이에요. 예쁘죠? 별처럼 정말 말 그대로 별처럼 예뻐요. 아 햇빛 많이 보라고 노지에 데려다 놓은 요 제라늄인데 아이고 쌍쌍이 요렇게 피네요. 여기 꽃대를 많이 맺고 있는데 아 활짝 한꺼번에 피어야지 더 풍성하고 예쁠 텐데 하나 피면 하나 지고 그러고 있네요. 역시 노지 햇빛을 보더니 피멍 들듯이 이렇게 얼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나름 대품입니다. 아, 우리 친구가 저에게 준 아이들. 아, 얘들은 제대로 햇빛 받고 햇빛에 완전히 노출되면서 다육 입장에서는 햇빛을 많이 받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행복하겠죠. 애니시다 좀 보세요. 애니시다 언제 꽃을 피울는지 저희 집에는 꽃이 맺혔나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정말 쓸 때 되면 또 피워주겠죠. 유리오프스가 겨울에 제대로 추워서 제대로 뭐 꽃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 속에서 새순도 올리고 요거 보세요. 요 목대에 새순들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새순을 뭐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얘들이 봄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계절을 정말 얘들을 만큼 아는 그래 정말 사람보다 계절감이 더 빠르죠. 우리 식물들이 이제 다 비우고 다시 예,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홍가시 나무가 새순 나오는 거 보세요. 홍가시가 새순 나오면서 얘들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2층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3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엄청 성장 속도도 빠르고 수영도 예쁘게 잘 잡히는 잘 나가면서 물론 키워야 됩니다. 홍가시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이 라일락인데 얘가 꽃을 너무 이만큼 키가 큰데도 너무 꽃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 방법 아시는 분들 꽃이 풍성하게 안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 차 됐는데 키만 크고 꽃은 별로 안 오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진단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장미가 새순이 정말 옛날 찔레 생각나요. 찔레들 이렇게 뚝뚝 자른 거 보이시죠? 완전 잘랐는데 이제 여기서 새순이 나오고 5월 되면 또 장미의 계절이 오겠죠. 이렇게 넝쿨을 뻗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의 시작이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계절에 즐거운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